밖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요.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막 산사태, 뭐 도로 뭐 침수 이런 거 엄청 많던데, 자 오늘 무사히 정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 여러분, 강원도 정선에 도착했습니다. 넘버는 부산 넘버예요. 21년에 주행거리는 5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. 자 1톤 윙바디고 5만 원 정도 구매하시고 한 달도 채 일을 안 하셨다고 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, 자 오늘 강원도 정선 갑니다. 지금 일찍 나왔는데요. 정선은 자 1톤 윙바디에 영업용으로 뭐 달려있는 뭐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한 6개월 전에 신차로 구매하셔서 용달넘버를 장착을 하셨는데 다른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셔서 거기 회사 들어가셨다고 차량이랑 넘버랑 정리하신다고 하셔서 나왔습니다. 밖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요.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막 산사태, 뭐 도로 뭐 침수 이런 거 엄청 많던데, 자 오늘 무사히 정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 이거 정상 가서 차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매입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정선으로 출발! 출발! 이거 허가 증은 요거 이제 요거죠? 이거 제가 나중에 명의 이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없어져요? 그냥 자동으로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. 네. 중간에 재발급을 받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. 야. 와, 지금 오는데 차 돌릴 중간에 돌릴까 말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이거 도장. 아, 도장. 야, 여기다 찍어야 되죠. 네. 저 가져가서 깨끗하게 세차해서 전시해 놓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식사는 안 하고 이제 먹고 가요. 아니, 아니요.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안 돼 가지고. 네. 식사하고 들어가십시오. 자 여러분, 강원도 정선에 도착했습니다. 자 원래 이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회사를 정선에서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선으로 올라온 겁니다.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넘버는 부산 넘버예요. 21년에 주행거리는 5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. 자 1톤 윙바디고 5만 정도 구매하시고 한 달도 채 일을 안 하셨다고 하십니다. 자 그리고 그냥 세워놓으셨다가 6개월이 된 시점에 이제 판매를 하셨습니다. 자 6개월 전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죠. 자 일단 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난리가 났다, 난리가 났어. 자 여러분, 자 옵션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크루즈까지 들어가 있고요. 룸미러 후방 카메라로 상시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밑에 보시면 뒤에 감춰져 있죠. 순정 하이패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진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. 자 안산에서 정선 오는 데까지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, 아 와서까지도 장난이 아닙니다. 자 오늘 정선에서 용달넘버 포함해서 1톤 윙바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. 차 진짜 끝내줍니다.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